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어찌 보면 사자도 아니고 큰 무리를 형성해 함께 사냥하는 전박이 하이에나도 아닌 아프리카 들개일 수 있습니다. 이들은 큰 개체라고 해봐야 36kg 정도의 체급이니 중형견보다 약간 더 큰 정도밖에 되지 않아 얕잡아 보이기 쉽지만 사냥할 때는 소름 끼칠 정도로 잔혹한 동물들인데요. 이들이 무서운 이유는 개과 포유류 동물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.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 해도 여러 마리의 들개가 사냥감을 둘러싸고 치고 빠지며 지치게 맞는 다음 후방에서만 공격해 된다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데요. 그러나 그 상대가 숫사자들도 수틀리면 잡아먹히는 거대한 나일라거라면 어떨까요? 나일라거는 개체에 따라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만 큰 수컷들의 경우 몸길이가 5m에서 5.5m 이상에 무게는 700kg에서 905.7kg까지도 나가는 어마어마한 괴물들입니다. 이들은 머리의 무게만 해도 100kg을 가볍게 넘으며 사실상 아무리 많은 들개 무리가 달려든다 해도 전혀 어떻게 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포식자들입니다. 나일라거는 경악할 만큼의 치악력을 가지고 있는데 측정된 수치가 2268kg에 달할 정도입니다.